보복 운전인지 아닌지를 질문하셨습니다. 버스인데요. 45인승 대형 버스고요. 버스에 4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 것보다 먼저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. 내용이 버스 수리 견적이 700만 원 나왔고요. 승객들이 다 다쳤답니다. 40여 명이 다쳤으니까 물론 안 다치는 사람도 있겠죠. 이게 보복운전이 되면은 앞차가 책임져야 되는데 보복운전이 안 되면은 불박차 운전자가 만약에 다친 사람이 40명이 아니라 한 25명만 다쳤어도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? 2주 진단이면 5점이죠. 20명이면은 100점이죠. 5명이면 25점이죠. 125점. 23명만 다쳐도 115점 플러스 안전운전 불이행 10점, 125점 면허 취소돼요. 1년에 121점 면허 취소됩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이 보복운전을 또 앞차가 보복운전이 아닌지 아주 궁금해하시는데요.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. 내용을 먼저 보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잘 몰라요. 먼저 버스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. 버스가 유리창도 깨지고 앞에가 많이 망해서 수리비가 700만 원 나왔대요. 네, 그리고 앞차는 저 앞에 있으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. 사고 내용을 한번 보시죠. 제가 유성 IC에서 우회전하는데요. 직진 차렸던 차가 우회전하려고 했고, 아이고 부딪힐 것 같아서 크락션을 올렸습니다. 그러자마자 상대 차가 유성 톨게이트, IC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제 앞을 가로막아서 제 진로를 막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써서 가는데요. 계속 크락션 올리면서 하비임을 쏘고 쫓아옵니다. 제가 무시하고 그냥 갔는데요. 그랬더니 옆으로 와서 속도를 맞추고 창문 내리고 손가락 욕을 하고 또 그리고 하비임을 킨 상태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근데 제 앞에 가던 차가 2차로 있던 앞에 가는 차가 좀 늦게 가길래 저도 1차로 들어간 김에 그냥 가. 그런 의미로 하비임을 두 번 쐈습니다. 그러자마자 갑자기 멈췄어요. 그러면서 여기서 이분 상대차가 뒤에서 크락션과 빵 하면서 하이빙 소리를 쫓아오는 게요. 잘은 들리지는 않지만은 블랙박스 영상 2분 20초쯤에 들립니다. 또 2분 35초부터는 속도를 맞추면서 옆에서 욕을 합니다. 라고 하셨는데요. 그런데 이 블랙박스 영상이 전방밖에 없어요. 후방 영상 있으면 딱이죠. 딱인데 경찰관이 출동해갖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대요. 확인하고 SD카드 뺐다 꼈다 하는 사이에 확 날아갔대요. 그래서 55만 원을 주고 전문 복원업체에서 복원했다는 겁니다. 여기 보면은 블랙박스 화질이 안 좋은 거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분과 함께 확인한 다음에 SD카드 뽑고 뭐 어떻게 하자마자 모두 다 싹 증발해서 55만 원 주고 복구를 했는데 후방 영상 있나요? 했더니 아유 후방 영상은 없어요. 이것밖에 없어요. SD카드 복원하면서 전방 영상만 나오고요.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. 어떡하나요? 뭐 전방 영상이라도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거를 토대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. 요거 잘 보셔야 돼요. 자, 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. 후방 영상도 있으면 딱 좋은데 그냥 싹 날아가고 전방 영상만 복원이 됐대요. 그런데 복원되는데 조금씩 좀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요. 뭐 허접 약간 좀 깔끔하진 않지만 보시죠. 앞에 3분 41초 분량인데 중간에 안 봐도 되고요. 한 여기쯤? 네, 여기서 이제 가는데요. 왼쪽에서 어떤 차가 들어올 겁니다. 왼쪽에서 검은색 로디우스가 들어올라 그래요. 왼쪽에서 지금 나왔습니다. 로디우스가 여기서 우회전 들어올라 그래서 그렇지 계속 들어오면 사고 나니까 안 돼 그러면서 빵 했어요.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구간 들어갑니다. 아까 로디우스 기분이 나빴어요. 그래서 이제 블록차 들어가는데요. 로디우스가 옆에 차로 들어갑니다. 로디우스 보일 거예요. 로디우스 지금 왼쪽에 지나가는 차가 네, 지금 지나가래요. 네, 저 지금 지나갔죠? 왼쪽에? 저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. 여기 요 차. 네, 로디우스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차 때문에 요 차도 브레이크 잡았어요. 로디우스가 딱 여기서 쑥 들어옵니다. 예. 그런데 블록차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갑니다. 자, 계속 가고요. 서울 쪽으로 올라갑니다.
뒤에서 하이빔 쏘면서 온다고 쫓아왔다는데 하이빔은 잘 모르겠네요. 빵빵 소리가 2분 20초부터 들린다는데요. 거기서는 자세히 들린다는데요. 2분 20초 제가 맞추려고 여기다 해놓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2분 8, 2분 9. 다시. 아까 들리는 거 같았었는데. 하여튼 잘 들어보면 들린다고 그러시네요. 자, 옆에서 이제 옆에 따라붙었죠, 여기? 여기? 로디우스 차죠, 여기? 1차로에 차 있죠? 지금 막 옆에서 욕하는 거랍니다. 옆에서 막 그냥 욕한대요. 같이 속도를 맞추면서. 근데 대응 안 합니다. 근데, 그리고 이제 로디우스 빠질 거예요. 그리고 2차가 좀 느리게 가서 블록차도 1차로 들어갑니다. 1차로 들어가서 들어간 김에 상영 깜빡깜빡. 그랬더니 앞차가 자, 이런 사고입니다. 네. 블랙박스 있으니까 제가 아까 보고 운전하고 봤죠? 네, 딱 처음에 들어가요. 제 가방에 있는 게 있어요. 네, 처음에 도착하. 저기 112에 신고해주세요. 112에 신고. 예. 112에 신고해주세요. 네, 괜찮아요. 제가 신고. 후방 영상이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. 지금 아까 저 대화에서 아까 보복 한 적 봤죠? 승객들한테. 그 뒤에서 하이빔 쫓고 빵빵빵빵 한 거. 근데 블박스 운전자는 대응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그 상대 차가 우선 보면요. 아까 처음에 그 차가 갑자기 직진차로 실선 쪽에서 넘어오려고 그래서 그 차 무염해서 빵 했어요. 근데 그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. 그러니까 톨게이트 지나면서 미리 가서 딱, 미리 빨리 가서 서 있었어요. 그래서 블박차 앞에 가는 차도 거기서 브레이크 잡았어요. 그 차 지나가니까 블박차 쑥 들어와요. 블박차가 그냥 지나갔어요. 그때도 승객들이 깜짝 놀랐어요. 아, 거기 어디냐면요. 여기요. 여기에서 상대 차가 옆에 차로 해서 이제 가로질러 온 거예요. 먼저 온 거예요. 먼저 와갖고. 그래서 여기 딱 가로막고 있죠. 여기 앞에. 앞에서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. 이 차를 못 가게 해요. 2차 지나갔어요. 2차 지나가고 이때 스르르 바퀴가 움직입니다. 근데 무시하고 그냥 왔어요. 왔고 한 2분 20초 정도 될 때 잘 들어보세요. 아까 제가 들으니까 좀 작게 했지만 들리더라고요. 뒤에서 계속 빵빵 뭐 그러면서 하이빔 쏘면서 왔다는데요. 아, 들리네. 삐 소리 들리네요. 다시 한번 여기서요. 네, 삐 소리 들려요. 삐 소리. 네. 그래서 지금 옆에 따라 붙은 거죠. 그리고 옆에 붙어갖고서 옆에서 지금 뭐라고 욕설을 하는 겁니다. 확인되진 않았지만 블박사 운전자가 얘기해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앞차가 옆에서 막 뭐라고 손가락 욕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차는 빠져나가죠. 로디우스가 앞으로 빠지고 근데 마침 이 차가 느리게 가서 블박사 2차 때문에 이제 차로 변경해 들어갈 겁니다. 차로 변경한 다음에 그냥 가 빵빵 빵빵에 상향 그랬더니 멈췄습니다. 이 정도면 후방 영상 없어도 되겠죠?
예. 아까 삐빵 뭐가 일단 그 경적 소리 울리고요. 하이빔은 잘 못 느끼겠는데요. 하다 승객들이 처음 봤어 그러면서 보호자랑 봤죠 그러면서 승객들이 그 많은 승객들이 목격자들이 있죠. 네. 그래서 뒤에서 하이빔 쐈는지 아닌지는 뒤에 앉은 사람들은 느낌이 있겠죠. 그리고 저렇게 갑자기 멈추면 그리고 얼마나 빨리 멈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서요. 상대차가 블박차가 아 그냥 가 그런 의미로 이제 하이빔 두 번 쏜 거는 아 그냥 가 됐어 됐어 그런 의미도 있고 기분 나쁘다는 표현도 두 가지가 있겠죠. 뭐 이 방송 보시면서 아 버스 운전한 사람도 뭐 인성 더럽네 그냥 그랬다가 하이빔 왜 켰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. 이 버스 기사 저 제보자 의견에 의한 말에 의하면은 뒤에서 계속 아까부터 쫓아와서 가로막았고 또 하이빔 쏘고 하이빔 여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, 저는. 예, 근데 뭐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느낌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버스가 커서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. 그리고 소리가 여기, 후방 영상 없지만은 계속해서 하이빔 쏘면서 빵 하면서 쫓아왔고 바로 옆에서 손가락 욕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블박차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요. 블록차가 들어가서 여기서 블록차가 들어갈 때 상대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어떻게 잡나 보겠습니다. 여기서요. 여기 브레이크 잡고서 그러고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포론 간판이 있죠. 포론 간판 있는 데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어. 아 요걸 보면 되겠군요. 요거 차선 몇 개 가서 멈추는지 사고 나는지. 그럼 요 천천히 가볼까요. 차선을 하나 둘 셋 네. 다시 사고 날 때가 이때인데요. 되돌려보겠습니다. 차선 하나, 둘, 셋. 넷을 지나기 전에. 그럼 차선 하나가 얼마죠? 차선 하나 공간이 20m예요. 그러면은 한 3개 반 정도, 70m. 저게 위험을 느끼고 급제동했을 때가 약 70m입니다. 승용차가 시속 한 100km 달리다가 그러다가 급제동 딱 하면은 70m가 서요. 그러니까 저거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끽 쓴 거죠. 블박차 입장에서는 상대차가 저렇게 급제동할 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? 물론 블박차도 그 차가 들어갈 때 충분히 좀 안전거리를 좀 지키지. 그 차 간 다음에 여기서 저 상대차가 들어가고 지금 들어갔는데요. 지금 거리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. 많아 보이진 않아요. 한 20m 될까요? 이제 조금 거리를 더 유지했더라면 하는 블박차도 100대 0은 아니에요. 상대가 기분 나쁜 상대는 번쩍번쩍해서 급제동했다는 거죠. 보복은 되겠죠? 저 정도면은? 그리고 기분 나쁜 옆으로 빼든가 해야죠. 빼서. 저 정도면은 1차로 저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제동하면은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? 뒤에서 후방 영상은 없지만 여태까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뒤에서 빽소리하고 쫓아오고 옆에서 욕하고 그러다가 딱 앞장서고 그 두 번 그 하이빔 쐈다고 거기서 급제동 딱 하면은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? 안전거리 미확보도 문제긴 하지만은 저런 경우는 앞차가 잘못이 60, 70%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후방 영상만 있으면 진짜 딱 떨어지는 건데. 근데 후방 영상 없어도 또 경찰관이 와서 봤대잖아요. 처음에 영상을 봤다고 그러죠. 봤다고 없어졌으니까. 그리고 목격자들 진술도 있고 그러니까요. 보복운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요, 제가요, 저한테 올라오는 질문 중에 보복운전에 대한 거 올라오면 제가 좀, 불편한 게 있어요. 길어요. 영상이 길어. 보통 영상 딱 10초, 20초만 보면 되는데 보복운전은 몇 분을 보여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보복운전 내용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것도 시간 걸려요. 지금도 20분 넘을 겁니다. 보복운전 될 것 같습니다. 돼야 오를 것 같습니다.